네, 스코프테크 김성식입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BH2008년식 3.3 엔진을 한번 진단을 좀 해보려 합니다.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. 현재 전자바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고장 코드가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고장 코드를 한번 삭제를 한 다음에 보니까 VDC 측 캔 신호 이상, VDC 점검 요망이라고 지금 뜨고 있네요. 현재 고장 코드 전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. VDC의 스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. 회전수 나오고 있고요. 차속도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서틀 포지션 센서도 움직이고, 횡가 속도 센서, 그리고 압력 센서, 그리고 조향각 센서 또한 이런 캔 타입으로 나오는 신호 테이프인데 현재 디그리 각도로 지금 정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스캔 데이터 쪽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캔 통신 이상 띄우니까 스코프를 먼저 한번 측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. 그리고 EPB 쪽 먼저 또 한번 보도록 하죠. 브레이크 뉴트럴 EPB 스위치는 없고 모터 전류 같은 경우는 현재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작동 안 하고 있고 장력 센서가 왜 저게 1193Nm가 벌써 나오고 있는지 좀 특이한데. 일단 스코프로서 한번 캔 통신 한번 정상적인지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스코프로서 측정했을 때는 파형이 지금 캔 통신 파형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즉 배선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. 지금 이제 VDC 쪽 고장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. 삭제를 해보도록 하죠. 삭제했는데도 이렇게 또 들어오네요. 여기서 다른 거는 뭐, 이거 모듈 바꾸면 되는데, EPB 측캔 신호 이상. 그럼 EPB 측에서 캔 신호가 안 나온다는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, 이거는. EPB 쪽을 측정, 이제, 자기 진단 한번 보도록 하죠. VDC 측캔 이상이니까 VDC를 점검 요망하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럼 고장 코드는 VDC하고 EPB하고 통신 체계에 문제 있다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캔 통신 파형은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배선 문제는 아니고 모듈 불량이라는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어제도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캔 통신 관련 고장 코드는 이렇게 스캐너와 그리고 이 스코프가 두 개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지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
또 좋은 내용으로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